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주말에 페이스북에서 김주일님이 남긴 글을 읽었습니다. 미스터리 종로입니다. 사직동, 삼청동, 평창동은 상대적으로 보수층이 집결되어 있는 곳에서 사전투표 당일 50세 이상 투표자 비율이 약 52%나 되는데 저렇게 크게 황교안 대표가 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투표함을 보전신청, 재개표해보고 투표자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투표용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김주일님 말씀처럼 사직동과 삼청동과 평창동에 진짜 보수들이 많이 사는가? 맞습니다. 사직동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중이 41% 대 24%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미래한국당을 선택했습니다. 삼청동은 35%대 29%였습니다. 반면에 평창동은 41%대 23%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비례정당 후보에서 미래한국당이 41%를 차지하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직동, 삼청동, 평창동은 보수의 본거지답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로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종로구의 당일 선거의 득표율은 이낙연 후보가 50.59%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47.48%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직동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동은 미래한국당을 41%,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을 24% 정도 선택했기 때문에 보수 본거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일 선거 득표율은 이낙연 대 황교안이 39.35% 대 38.9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불과 0.39%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선거 득표율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낙연 대 황교안이 59.18% 대 39.68%로 바뀌게 됩니다. 무려 이당역이 19.5% 정도 더 따게 됩니다. 석연치 않죠. 왜 그런가 하니까 미래한국당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선택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삼청동입니다. 삼청동은 35%대 29%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청와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에는 많이 살 겁니다. 당일 선거 득표율은 이낙연 대 황교안이 이낙연이 45.73%, 황교안이 51.87%입니다. 황교안이 오히려 6.14% 정도 더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선거 득표율을 보게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낙연 후보가 66.17%, 황교안 후보가 32.88%입니다. 무려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보다도 33.29%를 더 획득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모집단을 둔 데서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느냐? 1, 2%도 아니고 30몇 프로가 차이, 33.29%가 차이가 날수 있느냐? 평창동입니다. 평창동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41%대 23%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보수 색채가 짙은 동네입니다. 당일 선거 득표율이 이낙연 대 황교안이 45.73 대 52.87입니다. 황교안이 6.14% 앞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전선거 투표함의 뚜껑을 여니까 이낙연이 66.17%를 딴 겁니다. 무려 황교안을 33.29%로 제낀 겁니다. 당일 선거에서 황교안이 6.14% 앞서 있던 장소에서 사전선거의 뚜껑을 여니까 33.29% 이낙연 후보가 앞선 겁니다. 평창동은 보수의 본거지입니다. 미래한국당이 41%를 차지하고 더불어시민당이 23%를 차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수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사전선거에서는 황교안이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당일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는 무려 33.29% 정도를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죠. 통계적으로. 다음은 종로구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층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 삼청동, 평창동, 사직동입니다. 특히 삼청동과 평창동의 경우는 보수층이 두터운 곳입니다.
아무리 사전선거라고 하더라도 66%가 민주당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에. 아무리 사전선거라고 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종로교의 정당 투표는 미래한국당이 3만 987표, 더불어시민당이 3만 539표입니다. 얼추 50%대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사직동은 41%대 24%로 아주 보수층이 강한 지역입니다. 평창동은 41%대 23% 아주 보수층이 강한 데입니다. 이런 보수층이 강한 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6%를 얻는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야기죠. 당일 투표에서는 황교안 투표가 한 자리 숫자로 이긴 데서 어떻게 사전선거 투표함을 열었을 때 33%씩 앞서냐 이야기. 지지도를 어떻게 66%를 받느냐 이야기. 평창동만 하더라도 당일 투표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6.14%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를 열자마자 이낙연 후보가 33.29%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통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거의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같은 모집단에서 당일 투표 집단과 사전투표 집단이 거의 특성이 비슷한데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나 5%, 7%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인데 어떻게 평창동은 선거에서 33.29%만큼 사전선거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느냐. 삼청동은 어떻게 사전선거에서 이낙연 후보가 33.29%만큼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냐. 이해하기가 힘들고 상상하기가 힘들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종로구의 경우에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가 귀신처럼 똑같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율은 이낙연 대 황교안이 67.16%대 32.84%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율은 이낙연 대 황교안이 67.13%대 32.87%입니다. 이런 것을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종로구의 선거구가 동 단위로 하면은 모두 19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 19개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선거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최소 60%에서 최대 72%. 제가 오랫동안 통계 자료를 만져온 사람은 아니지만 딱그 통계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오는 거 아니까 마치 모수, 특정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어떤 분포도에 따라서 골고루 퍼지게 했다는 그런 골고루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확신이 아니고 모든 선거구 19곳에서 단한 건도 빼놨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이낙연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이야기. 어떻게 그런 일이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정상적인 통계 자료라면 19구 건데 가운데서 황교안 대표가 몇 군데는 이기고 그다음에 대부분을 이낙연 후보가 이겼다. 사전투표에서. 그러면은 납득을 할수 있죠. 근데 19구 가운데서 한 군데도 그럼 2분의 1대 19승 정도의 확률로서 이낙연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전패, 싹쓸이를 하게 된 것이죠. 사전투표에서는 단한 곳의 선거장에서도 19군데 가운데서 황교안 투표가 앞서지 못했고 19군데의 모든 곳도 60%에 72%의 사이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마치 서울이나 수도권에 100여 개가 넘는 140몇 개죠. 100여 개가 넘는 그 가운데서 네 군데를 제외한 모든 곳에 60몇 프로 정도로 사전투표율을 득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승리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확률이. 19군 군데 가운데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한 군데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곳이 삼청동이나 평창동이나 사직동에서조차도 41대 23 정도로 미래한국당의 지지도가 높은 보수층이 두터운 곳에서조차도 모두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이낙연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60% 이렇게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할 수 있냐야. 그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삼청동은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사전선거의 득표율이 67%나 됩니다.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현상만으로 보면은 정말 기이한 일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사실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군데 가운데 한 군데도 이길 수 없었을까? 황교안 후보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그런 사전투표에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이 60%, 62%, 이렇게 67%, 요 사이에 다 이렇게 다 나누가듯이 이렇게 표제에 있을까?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종로 미스터리인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